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아베 총리의 4연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먼저 내놓으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약 3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지 179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사퇴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밭일을 하러 가던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태운 승합차가 전복돼 4명이 숨지는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식약처가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과 원료 공급 업체 63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가철 피서객들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사고를 낸 소비자의 평균보다 2배 넘는 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해외여행 관광객 가운데는 현금 인출기를 사용했다가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예상했던 대로 아베 현 총리가 무난하게 다수당을 지켰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이 가능한 수준의 승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아베 총리가 다시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아베 총리의 4연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선거 승리에 고무된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반하장이긴 합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적 해법을 내놓기가 상당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4석이 걸린 참의원 선거에서 열린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71석을 얻었습니다. 기존 의석을 더하면 모두 141석입니다. 전체 의석의 과반을 훌쩍 넘겼지만 우호 세력을 합쳐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에는 3석이 모자랍니다. 헌법을 바꿔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과반을 확보해 한국과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청구권 협정 위반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국 간의 약속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민당에선 아베 총리의 네 번째 연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사선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지지를 받았다며 아베 총리의 활약을 강조했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내일 방한해 1박 2일간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한일 갈등 속에 볼턴 보좌관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일본의 2차 수출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IT 업계는 더 다급해졌습니다. 최고 경영진이 직접 발로 뛰며 불화, 수소 등 핵심 소재의 재고 확보에 나섰고 일본의 입김을 피할 수 있는 미국의 공장을 늘리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석기 대표이사가 어제 오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 현지 협력사들을 만나 반도체 원자재 수급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과 며칠 전 김동섭 대외협력 총괄사장이 2박 3일간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 곧바로 CEO가 다시 나서는 비상체제를 가동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백색 국가 제외 시 협력사들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직접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생산라인 확대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이 일본 수출 규제의 안전지대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투자가 외국으로 전적으로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게.
정부는 한일 수산물 분쟁 승소에 주역들을 내세워 국제 여론전에 돌입합니다. 내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주 제네바 대사 참석 관례를 깨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을 파견한 겁니다. 외무고시 출신인 김 실장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로 정부에서 WTO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급 책임자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적 친일로 규정해서 논란을 일으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은 무도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리에 맞지 않고 막됐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조수석의 개인 SNS가 정부의 모든 공식 대응 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조국 수석의 개인 SNS 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여권에서도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보도에 김보근 기자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 일본의 우경화를 설명한 일본 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보란듯이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건 무도하다고 썼습니다. 연일 대일 항전 여론을 결집하려는 듯한 조 수석의 행보에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뭐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적절하지는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청와대 참모가 SNS에 글을 쓰면 대통령의 뜻으로 비춰진다며 굳이 하려면 수석직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조수석의 SNS 논란을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대놓고는 말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야당에선 SNS만 하긴 아깝다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SNS만 하고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대일 특사로 파견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인 SNS에 대해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의로 징용배상 재판을 지연시킨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건 관계인과는 전화나 문자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락했는데 이렇게 되면 구속 부담이 없어져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 17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이 나기 전 구속 가능 기간 6개월을 약 20일 앞둔 시점입니다.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1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석방이 예상된 터라 다소 깐깐한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책임을 따지는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지연 전략을 좀 쓰고 계신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켜주시겠습니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거주지를 경기도 성남 자택으로 한정하고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재판과 관련된 사람과의 직접 만남은 물론 제3자나 전화, 문자, SNS를 통한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외출까지 제한돼 가택연금 수준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조건과 유사하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시 보석금 3억 원을 국가에 귀속하고 과태료와 함께 2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공판을 앞두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증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사람에 대한 뉴스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자리여서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는지 궁금증이 적지 않은데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말 잘 듣는 위원장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후 2년간의 정책 성과를 발표하는 회견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독립기구인 방통위원장은 임기 3년이 보장돼 있어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출장 일정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방통위에 가짜뉴스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방통위는 대책을 보고했지만 문 대통령은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다시 발표를 준비하라고 질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직후로 예정됐던 대책 설명을 사흘 미뤘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 자유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정부가 말을 잘 듣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교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물러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에는 표한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한상혁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 문제로 바른미래당이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고성의 몸싸움에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는 손학규 대표와 1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권성주 혁신위원이 몸싸움 끝에 쓰러집니다. 11일째 단식 농성으로 결국 119 구급대원까지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지도부 재신임을 요구하는 혁신안의 최고위 상정을 두고 열흘 넘게 대립해왔습니다. 혁신안이 상정되면 손 대표의 퇴진이 가시화합니다. 손 대표는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 이해훈 의원이 배후에서 혁신위원회를 조정했다며 상정을 거부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에게 손학규 퇴진을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최고위원 회의도 난장판이 됐습니다. 혁신위가 특정 인사의 산하기관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십시오. 예, 말씀입니까 지금 총장님. 누가 유력 인사를 대표했다는 겁니까? 예? 혁신위원장은 나도 만났어요. 나도. 자 조용히 하세요. 예? 자.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정면 충돌하면서 양측의 결별은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잘 모르고 허가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광화문 광장에 대한 서울시의 고무줄 잣대에 맞췄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뒤덮은 파란 종이들.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풍경입니다.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시 조례에는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여가 소용이나 문화 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시민들 눈에는 정치 집회로 비칩니다. 정치 행사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그 잣대가 뭐가 팩트인지 그 사람 그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사람의 그 기준은 정당한 것인지. 서울시는 이 조례에 따라 우리 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았고 지난 5월에도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SNS에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죠. 이번 이석기 석방 대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진짜로. 몰라갖고 정말 문화재니까 뭐 그래요, 인권청아 문화재 좋지 하고 했더니 정말 이석기가 들어올 줄 내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서울시에 제출한 집회 신청서에 인권 평화 토크 콘서트. 신청서 제출자도 한국 기독교 연합사업라고 돼 있어 서울시도 이석기 집회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지난 20일 이전부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 대한 집회 홍보글이 나돌고 경찰에는 이석기 구명위원회의 집회임을 명시해 신고까지 했는데 서울시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이석기 석방 요구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일 집회가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지난 5월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모 문화제도 집회 성격을 놓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름만 문화제였을 뿐 실제 행사에서는 특정인의 정치 출마 여부가 화제였고 유시민 언제 대선 출마합니까? 이번 총선에서 누구 영입할 예정이에요? 조국 영입됩니까? 조국? 특정 당의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죠. 촛불혁명의 완성도 총선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노무현 정신의 구현도 총선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이 원하는 건 모든 시민을 위한 광장. 이를 위해 먼저 불명확한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준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세부화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평소 광화문 광장에는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은 커다란 화분들과 경찰들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평화의 광장, 시민의 광장에 걸맞는 걸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다나스가 지나간 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졌기 때문인데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동해안에는 잠 못 드는 밤 열대야도 시작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늘에 앉아 부채질해보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장에서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쫓습니다. 오늘 엄청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어디라도 가려고 했는데 비 오고 계속 오고 해서 못 왔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 좋아서. 농민은 태풍이 지난 뒤 더 바빠졌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일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잎이 오는 그 병들, 바람과 함께 유입되었던 그런 외래 해충 관계 방제가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전남과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강원 강릉과 속초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30.7도, 대구 33.5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그야말로 찜통 같은 더위였습니다. 견딜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상가들 주변에 시원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놀려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30도가 넘는 폭염은 25일까지 계속됩니다. 강릉과 포항 등 동해안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열대야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태풍 다나스가 얌전히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부지방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 해수욕장에는 30톤이 넘는 쓰레기가 흘러들어왔고 전남 지역에는 축구장 220개 면적의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백사장에는 폐어망과 폭죽, 각종 생활 쓰레기가 해초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바닷속에 있던 쓰레기가 해수욕장에 흘러들어온 겁니다. 쓰레기 양은 3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가 파도와 함께 계속 해수욕장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지난 주말부터 중장비까지 동원해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했고 그럼 오해도 하는 부분들이 쓰레기가 워낙 많이 이제 해안가 쪽으로 몰려오는 바람에 관광객들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쓰레기에서 있고 바다 짠내보다는 쓰레기 냄새가 더 지독하니까 앞으로 그런 게 조금 유감스럽고요. 전남 여수에서는 축구장 220개 면적의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벽 윗부분만 겨우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초가 배수문을 막아 저류지 물이 흘러넘친 겁니다. 사흘 동안 제거한 수초만 2,000톤에 이릅니다. 농민들은 올해 농사가 걱정입니다. 상단부는 괜찮은데 하단부는 이제 보다시피 예. 이거 다 지금 녹아버리잖아요. 물 속에 있으면 예. 숨을 못 쉬니까 죽지. 예. 태풍 다나스가 남긴 생체기에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7말 8초의 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 7일 동안 집중되는데 휴가철 여행객들을 노린 범죄가 기승입니다. 먼저 렌터카 업체가 벌인 갑질부터 보시죠. 확인되지도 않은 흠집에 수리비를 요구하는가 하면은 사고를 낸 소비자에게 평균보다 두 배가 넘는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렌터카를 몰다 옆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와 별도로 열흘치 영업차질에 대한 보상, 이른바 휴차 보상료로 26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표준 대여 약관에는 휴차 보상료가 하루 대여료의 50%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그 두 배를 요구한 겁니다. 분명히 이 표준 대여 약관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본인들 편의대로 본인들만의 어떤 약관을 그 규정을 한 거고.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보다 36%나 급증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가 가장 많고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을 거부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연간 피해 발생 건수의 4분의 1가량이 여름휴가철인 7,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여행객의 렌터카 이용이 많은 제주가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수 받으실 때 차량을 외관 흠집이나 차량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계약서에 기재를 해두셔야 됩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절반은 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고를 때부터 더 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휴가철 주의보 다음은 신용카드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가 무단 복제돼 현금이 인출되는가 하면은 현금 인출을 위해서 ATM 기기를 사용했다가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고방지법 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윤상 씨는 지난해 프랑스 여행을 하던 도중 갑자기 300여만 원이 인출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허 씨의 카드를 훔친 뒤 인출을 시도한 겁니다. 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몸을 가리고 손으로도 가리고 충분히 가리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뒤에서 그 의도를 가지고 그걸 뭐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카드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피해는 549건. 직전 3년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카드 위 변조가 가장 많았고 도난 분실, 숙박이나 교통비 부당 결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카드 위 변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긁는 방식의 마그네틱 거래에서 단숨에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도 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된 ATM 기기로 아예 카드를 반환하지 않거나 복제해버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노점상에서 결제한다면서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위변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제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적정하게 조정하시면 혹시의 사고 발생 시에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요. 결제 금액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면 현지 경찰로부터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강원 삼척에서 밭일을 가던 승합차가 전복되면서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는 노인과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외국인 근로자 3명은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하늘을 향해 뒤집혔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다친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삼척시 풍곡리의 한 도로에서 15인승 승합차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승합차는 내리막 커브길을 달리다 웅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승합차에는 1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운전자 61살 강모 씨 등 4명이 숨졌습니다. 9명은 중경상을 입었고 외국인 노동자 3명은 사고 직후 사라졌습니다. 튕겨져 나온 분도 계시고 뭐 차 안에 있다가 나온 분도 계시고 뭐 차 밑에 깔려 있는 분도. 탑승자들은 차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중앙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새벽 1시쯤 충남 홍성을 출발해 경북 봉화의 한 쪽파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종족을 감춘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추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경찰은 차량 고장과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우입니다. 요즘 시내를 거닐다 보면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전문점 쉽게 볼 수 있죠. 독특한 매운맛에 중독성이 강해서 인기인데 식약처 조사 결과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향신료와 매운 고추가 들어가 입이 저릴 만큼 맵다는 마라탕. 중독적인 매운맛에 매혹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알싸한 맛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풀릴 때 좋아서 자주. 2주일에 한 번씩은 먹는 것 같은데 한국 음식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매운맛이기 때문에. 애호가들 때문에 전문점도 우후죽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기 열풍에 비해 위생 상태는 낙제점. 주방 가스레인지와 후드에는 시커멓게 찌든 기름때가 잔뜩 끼었고 음식 만드는 곳 바로 옆에 쓰레기가 버젓이 널려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됐어요, 청소 안 하신 지. 제조 연허일 표시가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쓴 곳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 전문점과 원료 공급업체 63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3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곳이 23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한인 등을 통해 대마초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반년 만에 우편으로 대마초 약 3.4kg, 만 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을 밀반입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한 여성이 걸어 나오자 경찰이 다급히 뛰어가 잡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주범 33살 A씨의 부인이 남편과 함께 대마를 밀수하다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A씨가 미국에서 대마를 보내면 B씨 등이 받아 서울, 강남과 인천 일대에 대마를 유통시켰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미국에서 추방된 지인 등 9명을 판매책으로 동원했습니다. 맞아요. 추방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이들이 취급한 대마는 3.4kg, 약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이런 지하 주차장에서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밀수와 판매에 가담한 22명과 대마를 구입해 피운 33명 등 55명을 붙잡아 20명을 구속시켰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잘 안 팔리는 콘도 회원권 소유주에게 접근해 골프 회원권을 사면은 두 회원권을 묶어서 판매해주겠다고 속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1,300명에 달하는데 회원권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피해 액수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A씨 등 8명이 차려놓은 서울 중랑구의 유령 회원권 거래소.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여기 자리구만. 이들은 서울과 제주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문 회원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시중에서 인기 없는 콘도 회원권 보유자 명단을 확보한 뒤 직접 연락해 골프장 회원권과 묶어 팔면 쉽게 팔린다며 골프 회원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먼저 전화 왔죠.
조건, 하면 조건을 하라 했는데, 그, 한 건에 680인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세 건이니까, 그것도 2천에 80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수법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가로챈 돈은 107억 원. 피해자는 1,300명입니다. 실시간으로 회원권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직원들끼리도 서로 알지 못하게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법인 이름과 사무실 위치를 수시로 바꿔 추적을 피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등록된 거래소인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회원권을 혹시 뭐 이런 게 이상하게 의문이 든다 그러면 저희 협회로 확인해보셔도 좋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기업의 대표 번호는 1588, 1577로 시작하는 8자리 번호죠. 그런데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은 발신자인 소비자가 통화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의 AS를 위해서 전화를 해도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이 통화료를 부담하는 14로 시작하는 대표 번호를 만들었지만 대다수의 기업은 이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만 있을 때 공급업체로 연락하는 고객 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 기억하기 쉽게 1566, 1588 등으로 시작하는 8자리 번호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하는 직원과 통화하려면 과정이 복잡하고 한참을 기다리기 일쑤. 계속 기다리시려면 1번을 눌러주시거나 잠시 후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1588, 1577 이런 번호를 쓸 때 어떠신지? 원하는 거를 듣기 위해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숨이 막혀. 그런데 이들 번호로 전화하면 통화료는 발신자, 즉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1호나 16 시작 번호 분당 통화료는 유선 전화가 24원, 휴대 전화는 19.8원입니다.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통화가 힘들어요? 고객센터 연결까지 8분 40초가 걸렸는데 금액은 350원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무제한 요금제라도 이들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부가통화로 분류돼 월 50분 이상이면 과금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이 2017년 이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거둔 통화료는 50억분어치 5,400억 원에 달합니다. 무료 아닌가요? 이렇게 유료라 하니까 조금 그렇죠. 속은 기분? 소비자 부담을 없애려면 수신자 부담인 080 번호를 대표 번호로 하면 되는데 꺼리는 업체가 많습니다. 080으로 시작되는 무료 전화번호는 없나요? 저희는 없어요. 제가 수신자 부담으로 이거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길죠. 080 근데 1588은 그거는 짧죠. 정부는 지난 4월 14로 시작하는 수신자 부담의 6자리 대표번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난 지금 이 대표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은 20곳에 불과합니다. 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분들의 결정을 현재는 안 나가던 돈이나 그러면 이제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민원처리센터 등 번호를 여전히 유료번호로 사용합니다. 소비자가 만족할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하지만 변경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사항이지 강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온 거죠. 비용과 불편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고객 지원 대표 번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며칠 전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는 이유로 석김의 교육을 들면서 그 예로 재벌 자녀와 택시기사 자녀가 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야말로 차별적인 발언이고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소아청소년 의사단체가 신문에 비판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벌의 자녀와 택시 운전사의 자녀가 한 학교에서 저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핵심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발언입니다. 관련 기사엔 택시기사가 가난한 사람들 대표냐며 부적절한 비유라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나서 택시기사와 그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준 발언이라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말도 폭력이에요.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들도 자신들을 최빈층에 빗댄 사실이 편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녀들을 키워가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하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조교육감의 택시기사 자녀 발언 논란 속에 서울시 교육청은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을 시작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 첫날,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는 평가의 불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고 또 교육했습니다. 반드시 잘하고 다시 복원시키겠습니다. 학부모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청문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를 지켜달라며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석재 전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KT가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해 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즉 자녀 채용을 뇌물로 본 건데 김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과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KT가 지난 2012년 이 전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를 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딸을 정규직 전환한 것을 뇌물로 판단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각각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판례상 금품이 아니라도 취업 기회 제공 자체가 뇌물로 인정이 된다며 당시 부정채용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실이 KT와 주고받은 대화자료 등이 검찰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채용을 요구한 증거는 찾지 못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명의 KT 임원이 지금 재판 중이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취업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진술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개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서울 남부지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수사자문단까지 구성했고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던 우리나라 화물선이 무장한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피드보트로 접근한 해적들이 선원들을 위협해 1,500만 원 정도의 달러와 휴대폰 등을 뺏어갔고 이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던 우리 국적 화물선이 해적의 습격을 받은 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25분쯤입니다. 4만 4천 톤급 CK 블루벨호는 브라질에서 옥수수를 싣고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연료 보급을 받고 떠나던 도중 북동쪽 180km 해상에서 해적의 표적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적 7명은 스피드보트를 타고 따라와 우리 화물선에 올라탔습니다. 해적들은 흉기로 선원들을 위협하고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쯤 되는 현금 13,000달러와 휴대폰, 옷, 신발 등을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 한국인 선장과 이항사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선엔 우리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인 18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당 항로가 위험 해역이 아니어서 무장한 해상특수경비원은 승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적들은 30분 만에 달아났고 화물선은 항해를 재개했습니다. 해수부는 사고 해역 인근을 지나는 우리 선박 7척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해경도 피해 선박이 들어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싱가포르 해경과 공조해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홍콩이 범죄인 인도법안, 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반중국파와 정부 편에선 친중국파로 갈려서 또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반중국 시위들 겨냥해 흰 옷을 입은 친중파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홍콩 위안낭 전철 역사 안. 흰 티셔츠를 입은 남성들이 검은 옷 차림의 시위대의 강복을 휘두르더니 전철 객차 안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승객의 비명소리로 객차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피를 흘리는 부상자들도 보입니다. 백색 테러로 불린 폭행 가담자들은 폭력 조직 삼합회 조직원들로 추정되고 경찰의 늑장 대응도 친중파 배후설을 뒷받침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송환법 반대 검은 행진을 이어온 시위대도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 추산 43만여 명의 시위대 일부는 벽돌까지 들었는데 경찰의 최루탄 발포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시위대는 중국 연락판공실의 붉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계란을 던졌습니다. 중국은 중앙정부 권위에 도전하고 일국 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건드린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분열 사태를 수습할 리더십 부재와 젊은 층의 좌절이 겹쳐 홍콩 시위는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조정 신청을 한 지 보름여 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측이 미리 이혼에 합의함에 따라 빠르게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전 비공개로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의 이혼 조정 사건 기일을 열고 이혼을 확정지었습니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양측이 미리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혜교 씨 측은 양측이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중기 씨 측도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며 앞으로 영화 촬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견 없이 빠른 조정이 가능했던 건 양육권 등을 다툴 이세가 없고 결혼 기간이 짧아 분할할 재산도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귀책 사유를 두고 위자료 분쟁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16년 드라마를 함께 촬영하며 인연을 맺었던 두 사람은 이듬해 10월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말 송중기 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파경이 공식화됐고 한 달 만에 이혼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물 위에 떠서 미끄러지듯 걷는 벌레가 있습니다. 몸 길이 1cm 남짓한 소금쟁이입니다. 시인은 소금쟁이의 가벼움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일생 물에 붙어 살면서 한 번도 물에 빠져보지 못하는 몸. 허우적거려본 자만이 삶의 깊이를 잴 텐데. 호되게 물 먹어본 자만이 숨막힘을 맛볼 텐데. 제 삶의 가벼움이 참을 수 없는 갈증인 소금쟁이. 또 다른 시인은 정치인들을 석줄 인물시로 평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지기 전에 거두려면 진흙밭으로 가라. 가서 발목 적시고 연꽃이 되라. 조국 민정수석이 국민 또는 지지자를 향해 일본에게 쫄지 말자고 했습니다. 잘 아시듯 쫄다는 겁먹다를 뜻하는 경상도 방언입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우리 국민이
실에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겨냥해 사극에나 나올 법한 무도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 막대 먹었다는 뜻이죠. 그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초당적 협력을 얻어내려고 애쓰던 날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이틀 뒤부터는 연일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친일파로 매도했고 문재인 정부가 서희의 외교와 이순신의 전략을 겸비했다며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의견에 무조건 반역에 딱지부터 붙이는 전체주의의 망령이라도 되살아난 듯합니다. 어제 어느 진보 칼럼니스트가 던진 이 말처럼 말입니다. 이견은 모조리 이적이며 매국이라는 선동을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조국의 애국과 매국 발언은 개인의 존중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본조차 팽개치는 자기 모독의 소리다. 그런데도 권력 내부에 그의 치기 어린 선악 이분법과 거친 언사를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참모라는 본분을 잊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즐기는 듯합니다. 자신의 말이 대통령의 뜻으로 읽힐 수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모를 리 없습니다. 쫄지 말자. 조국 수석이 국민들에게 던진 이 근거불명의 격문에 오늘은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조국 수석이야말로 쫄지 마시라. 그대 뒤에는 5천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버티고 있으므로. 7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습니다. 해가 진 지금도 뜨거운 열기가 쉽사리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더위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밤에도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절기, 대서답게 폭염이 이어집니다. 곳곳이 33도 이상으로 오를 텐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그야말로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막바지 장맛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남부지방에만 비가 집중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모처럼 중부지방에 비다운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25도 안팎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청주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 9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